시작해라. 멍멍이 왔다. 오케이. 오, 손으로 손톱이야? 사모님도 보셨구나. 아, 공부하셨어요. 처음에 열 때 조금 힘겨워요. 그래서 지금 최대한 얘를 이렇게 해놓고, 맞아요. 그렇게 해서 텐션으로 하나, 둘, 셋. 네, 그렇게. 그리고 처음에는 사다리에 벨크로가 걸려 있을 거예요. 한번 올라가서 보시겠어요? 벨크로만 뛰시고 됐어요. 내려오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파우치 이것만 빼시고 맞아요.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손가락으로 싹 누르세요. 그 다음에 사장님이 여기에서 손을 최대한 크게 잡으세요. 밑에 위에 그러고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당기시고요. 이렇게. 자, 이 상황에서는 이제 사다리 높이를 맞추셔야 되잖아요. 누르고 자 조금만 더 했으면 좋은데 한 칸이 줄어들면 되게 많이 쓸 거예요. 지금 이것처럼 요 원리도 아셔야 돼요. 자, 얘가 처음에 한 칸 정도는 접고 싶어도 여기까지 안 붙어요. 지금 이게 힘을 받은 거거든요. 자, 근데 그 다음 칸 여기 선이 있는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 이만큼 됐으면 좋겠네라고 해도 지금 제가 발로 밀게요. 그러면 한 칸만 남고 두 칸이 안 남아요. 자,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바로 다음 칸 말고요. 그 다음 칸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맨 밑에는 아예 접히는 거고요. 요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. 자, 요 정도. 그러면은 처음에 사다리 올라가기에는 불편함이 없고요. 그리고 항상 얘가 이제 기둥 역할이에요.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얘가 지금 받쳐주죠. 그러면은 내하중 400kg까지 충분히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데, 자, 지금은 스텝이 안 달려있는 상태잖아요. 제가 스텝을 갈아볼게요.